KF-21 루마니아 총 12조 원 계약. 미국, 한국 충격적. 방산 성장 상상 이상 트럼프. 해리스. 미국 대선 D-1. 전문가들은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장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KF-21의 한국형 독침 무기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대 중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마하 3. 음속의 3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 때문에 중 러길 등 주변 강국과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독침 고슴도치 가시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함대지, 지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이미 개발됐고 함대함형은 개발 중이다. 미러 중 개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 2020년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다.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로선 군사 초강 대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3,827억 7,639만 5,729원 규모의 루마니아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계약 금액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매출액 2023년 연결 기준 9조 3,590억 598만 1,309원의 14.77%에 해당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K9 자주포 및 지원 장비, 탄약 등에 대한 공급이 포함됐다.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9일부터 2029년 7월 9일까지로 약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 공급 지역은 루마니아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이 지난 2월 26일, 3월 25일, 6월 20일에 공시한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관련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의 확정 공시임을 밝혔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금액이나 계약 기간 등 주요 사항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추가로 정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공시에서 밝힌 계약 금액은 계약일인 2024년 7월 9일 서울의 국환 중개 매매 기준율인 1루마니아 레우당 300.43원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10일까지 공시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25일, 계약 종료일 2027년 12월 15일, 방위사업청과 KF-21 최초 양산 엔진 계약으로 약 5,561억 원. 5월 9일, 계약 종료일 2032년 12월 31일, 조달청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계약으로 약 9,509억 원. 4월 25일, 계약 종료일 2029년 10월 30일,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2차 실행 계약 약 2조 2,526억 원. 6월 19일, 계약 종료일 2027년 5월 10일, 철매 성능 개량 장임 유도탄 2차 양산 웨일 항목 계약으로 약 1,662억 원으로 총 5차례의 공급 계약이 이뤄졌다. 5차례 공급 계약의 계약 금액의 총합은 5조 3,081억 원 규모로
2023년 매출액 대비 56%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수주에 힘입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주가는 시가 25만 1,500원, 고가 25만 4,500원, 저가 24만 5,500원을 기록했고, 종가는 25만 2,000원이었다. 거래량은 38만 1,822주. 거래대금은 954억 원. 시가총액은 12조 7,587억 6천만 원이었다. 한편, 202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분기 매출액 1조 8,483억 원, 영업이익 374억 원, 당기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했다. 2. 한국산 해군 미사일 콕 집어 요구한 말레이시아. 각종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쏟아지며 현대전 양상을 완전히 바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해군력이 없다시피 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회전해서 우위를 점한 끝에 흑해 제해권마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이자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를 잃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전투함을 여론 잃은 러시아는 이제 수상함대 운용을 포기한 채 잔존 전력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을 흑해에서 몰아낸 우크라이나는 올 연말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현대화된 전투함을 획득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의 새 전투함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아닌 튀르키예에서 건조되고 있다. 튀르키예가 다다급, 에이더 클래스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자국 해군에 배치하고 수출 성과도 제법 낸 초기함이 그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헤트만 이반 마제파 헤트만 이반 비오프스키라는 이름으로 두 척을 도입할 예정인 아다급 호위함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수출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잘 팔리는 군함이다. 튀르키예는 국가 차원의 수상 전투함 건함 사업인 밀금 프로그램 일환으로 2,500톤급 다목적 초계함 아다급을 개발했다.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초계함이다. 아다급의 레이더는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듣고, 효율적 공간 설계 덕에 확장성도 좋은 편이다. 튀르키예 해군과 파키스탄 해군이 각각 아다급 4척을 도입 중이며,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세척 도입을 확정 지었다. 그런데 한국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튀르키예의 군함 수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산 군함에 탑재할 주력 방공, 무장으로 한국산 미사일을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튀르키예 해군의 오리지널 아다급에는 미국산 아라임 마이너스 116M 21연장 발사기가 방공 무장으로 탑재된다. 이보다 좋은 옵션을 선택한 파키스탄 해군용 바브르급에는 영국제 캔머라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 장착된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하는 두 척에도 함대공 미사일이 실리는데 현재로선 프랑스제 발음미급 미사일이 유력 후보다. 말레이시아는 영연 방국가이기에 파키스탄처럼 캐머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제 방공무기인 샘 마이너스 400K 해공 탑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신형 초계함용 방공무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한국 해공을 콕 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올해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대세 2024에서 신형 초계함 모형과 함께 한국형 수직 발사관 케이버러스 해공 탑재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는 견한인무함정, LMS, 2차 사업, 벡스-2, 이라는 이름으로 아다급 세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슷한 함급은 대부분 함포 뒷부분에 수직 발사관 구역을 두고 함대공 미사일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신형 LMS의 핵이 경납고 윗부분 양연에 각각 2세, 세, 식총 4세대 K브레스를 설치한다. 말레이시아가 경쟁 입찰도 없이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한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튀르키예 해군 아다급에 장착된 미국산 램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무기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거리가 9km, 개량형은 12km로 매우 짧은 데다. 수직 발사관이 아닌 연장 발사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램이 채택한 MK-49 21연장 발사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장점이지만, 목표물이 날아오는 쪽으로 일일이 방향을 틀어야 한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동시에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최근 대함미사일이나 새로운 타격수단으로 각광받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요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발사 후 표적 주변을 크게 우회하다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돌진해오기 때문이다. 램은 이런 유형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 램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함대 공무기인 영국제 현미나 사거리 연장형 캔멀은 어떨까? 이들 모델은 수직 발사관을 사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이고 성능도 우수하다. 문제는 여유 공간이 얼마 없는 아다급에 설치하기엔 덩치가 크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다. 캄은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아스라엠이 원형이다.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아스라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캄은 가격도 상당히 높다. 최근 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한 폴란드는 발당 약 3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한 발이 12억에서 13억 원을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다. 이 같은 램과 캄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해공은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최적의 선택지다. 해공은 케이벌스 셀당 4발씩 장착된다. 한국은 각종 지원함에 큰 개조 없이 탑재하기 위해 해공 전용인 단축형 케이벌스를 만들어 놨다. 그 덕에 말레이시아 해군 초기함에도 이렇다 할 개조 없이 해공을 장착할 수 있다. 해공 사거리는 램의 두 배인 20km 이상인 데다. 무선 주파수, RF, 영상 적외선, IR, 시커를 모두 사용하는 덕의 명중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도 발당 10억 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방공 무장을 골라야 하는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여러모로 적합한 무기다. 해군과 이를 발사하는 플랫폼인 케이벌스의 장점은 최소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 장착할 수 있는 컴팩트함이다. 한국 천왕봉급 상륙함의 경우 후방 크레인 1기를 철거한 자리에 케이벌스 1세를 장착해 해공 미사일 4발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 큰 비용이나 리스크 없이 함정에 장착해 방어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해공이다. 이런 유형의 함대공 미사일 보스 운용법을 한국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다. 가령 캐나다 헬리팩스급 호위함은 선체 중앙 연돌 좌우에 각각 MK-48 벌스 8세를 붙여 16발의 E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일본 무라 3회급 구축함도 중앙 연돌 사이 빈 공간에 MK-48 16세를 설치하고, 네덜란드 카렐 도어만급 통합 지원함은 핵이 경납고 좌측에 MK-48 16세를 일렬로 설치한다. 덴마크 해군은 닐스 주해급 초기함 후방 갑판에 노출된 형태로 12세를 장착하고, 플라이비피스캔급 고속정에도 같은 형태로 6에서 12세를 배치해 방공 능력을 부여했다.
세계 각국 해군이 MK-48버스를 선체에 추가 장착해 방공 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함대공 미사일이 군함 생존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 운용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입증됐다. 국산 K-버스에 해공을 장착하는 조합은 MK-48버스 플러스 ESM 조합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이미 훌륭한 대안을 가진 한국 해군도 기존 군함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이후 취역한 군함을 여러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군함의 대공 방어 능력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취역한 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차세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인천급 호위함 6척은 아예 케이벌스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넷만 장착한 채 건조됐다. 아직 일선에 적잖은 수가 남아있는 울산포함급은 곧 퇴역 대상이라며 제대로 된 함대공 미사일도 없이 운용되고 있다. 유형화급 미사일 고속함이나 신형 참수리급은 소형함이라는 이유로 함대공 미사일이 없다. 기뢰부설함인 원상급, 소해함인 양양강경급, 군수지원함인 소양천지급, 군함인 통영강화도 청해진급도 엄연한 군함이지만 지원함이라는 이유로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았다. 유사시 적 대함미사일은 전투함과 지원함을 가리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방공 무장이 없는 지원함에도 적게는 수십여 명, 많게는 수백여 명의 남의 집 귀한 자식이 타고 있다. 그 승조원들은 누군가의 귀중한 자식이자 부모이자 형제자매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때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 군함이 침몰하면 얼마나 많은 장병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지 목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대규모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들과 바다를 맞대고 있음을 잊은 듯하다. 탐색 조준용 레이더와 전투체계, 왈스를 군함의 옵션처럼 끼워 넣는 것은 그리 돈이 많이 드는 일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해공을 발사하는 케이벌스를 설치하면 각종 지원함의 전시 생존성이 대폭 높아진다. 퇴역 후 적개발 국가에 공짜로 뿌리는 구형 전투함에 케이벌스를 넣고 무장과 센서 일부를 개선할 수도 있다. 유사시 주력함이 격침됐을 때 예비 함정이 사실상 전무한 한국 해군의 든든한 예비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군은 지원함에 방공 장비를 장착할 생각도, 간단한 개조로 노후 함정을 되살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말레이시아조차 자국 해군 함정에 해공을 장착해 생존성을 높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한국 국방부와 해군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